8번은 로그만 빼버리면 그냥 일반 유리함수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럼 식을 정리를 해보자. 로그의 그 안쪽 부분. 어떻게 정리를 할까? 나눠야 되는데. 엑스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같겠죠. 얘를 나누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마이너스 엑스에서 마이너스 위로 보냅시다. 엑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에 2002 마이너스 1. 그러면 주어진 정의역 범위 내에서 이 범위를 찾아서 그 값을 로그에다가 그런 형태로.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얘가 fx라 그러면 유리함수 gx만 따로 빼서 x-1에 마이너스 2002에 마이너스 1은 x분의 마이너스에 2002가 평행이동이 된 거죠. 한 칸, 한 칸. 오른쪽 한 칸, 아래로 한 칸. 그러면 정근선은 1, 마이너스 1일 테니까 X 방향으로 1, Y 방향으로 마이너스의 1인데 봅시다.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굉장히 큰 Y절편을 가지나 보네. 조금 멀리 있겠지만 그냥 개념상 자, 이 부분 그려봅시다. 마이너스니까 여기랑 여기의 정제. 그 다음에 평행이동 표현했고.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것 같아요. 여기도 이런 형태로. 근데 정의역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라 그래요. 마이너스 1이면 여기고 1이면 여기일 텐데.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. 이 부분은 정근선 따라가는 게 계속 올라갈 것 같고. 그러면 이 그림에서 gx 범위 찾아봅시다.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될까? g의 마이너스 1은? 여기 대입을 해볼까?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002 빼기 1. 1001에서 1 빼니까 1000?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된게 gx 범위가 1000보다는 항상 크다라는 거죠. gx가 뭐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인 거.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식 다시 적어보면 얘는 로그의 gx 범위는 1000보다 커요. 양변의 로그지 해보면 로그의 gx는 로그의 1000이니까 3보다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.